1강에서는 준비물 안내를 할 거예요. 1.3T 두께의 겉감 앞면 한 장, 뒷면 한 장, 밑면 한 장, 옆면 두 장이 준비되어 있고, 디링띠 패치 가죽은 겉감 1.3T, 안감 0.6T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링띠 가죽은 0.6T로 두 장이 준비되어 있고, 어깨 스트랩 가죽은 1.3T로 1100mm 두 장, 350mm 두 장이 들어있어요. 다음으로 안감은 0.6T로 앞면 한 장, 뒷면 한 장, 밑면 한 장, 옆면 두 장, 오픈 주머니 한 장이 준비되어 있고, 보강제는 웹텍스 0.8T 두 장, 1.5T 인솔 두 장, 0.4T LB 한 장, 보강 테이프가 들어있어요. 마지막으로 장식을 확인해 볼 건데요. 장식은 위에서부터 앞장식 암수 한 세트, 두 번째 줄은 스트랩에 사용될 15mm 버클 한 개, 개고리 두 개, 디링 두 개가 들어있어요. 모든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 강의에서부터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갈게요. 이 강에서는 부속 제작으로 오픈 주머니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안감으로 준비되어 있는 오픈 주머니 가죽에 전체 본딩을 해주세요. 그리고 은펜으로 중심선을 그어주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보강 테이프를 붙여주신 후에 테이프 위에 본드칠을 해주세요. 본드칠이 끝났다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가죽을 반으로 접어주고 우레탄 망치로 전체 앞잡과 함께 접힌 부분을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오픈 주머니 패턴을 접혀있는 가죽 상단 끝단에 맞춰 정제단 해주세요. 정제단이 끝났다면 상단에 바느질을 해주고 나머지 재단된 단면에 엣지 마감을 해주면 오픈 주머니 제작이 완료됩니다. 3강에서는 부속 제작으로 디링띠 제작을 해볼 거예요. 먼저 두 장의 디링띠 가죽에 전체 본딩을 해주고 1.3T의 두꺼운 가죽의 중심에 보강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보강 테이프 위에 본딩을 해준 뒤에 나머지 디링띠 가죽을 한쪽 면에 맞춰 붙여주고 압착해주세요. 여기까지 작업을 하셨다면 이제 정제단을 할 차례인데요. 디링띠 패턴과 동일한 형태로 두 개를 정제단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디링띠 사이에 보강 테이프가 들어가도록 재단해주세요. 그래야 가죽이 늘어나지 않고 튼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제단이 끝나고 나면 디링띠 단면의 중심에 30mm 정도만 엣지 마감을 해주세요. 중심 부분에만 먼저 엣지를 하는 이유는 디링 장식이 통과되고 난 후에는 엣지 마감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엣지가 마르고 나면 디링 장식과 결합을 해줄 건데요. 접혀서 맞붙게 되는 디링띠의 안쪽 면에 스크래치를 주고 본드칠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디링을 통과시켜 반으로 접어 붙여주고 붙어있는 단면을 엣지 마감해주면 디링띠 제작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D-Link D 패치를 완성해 주세요. 4강에서는 부속 제작으로 어깨 스트랩 제작을 해볼 거예요. 먼저 어깨 스트랩 1100mm 두 장과 350mm 두 장, 그리고 보강 테이프를 준비해 주세요. 스트랩 가죽은 조금 넉넉하게 들였으니 총 길이는 나중에 맞춰줄 거예요. 준비가 완료되면 스트랩 가죽 뒷면에 전체 본딩을 해주고 짧은 스트랩 한 장과 긴 스트랩 가죽 한 장의 중심에 보강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보강 테이프를 붙였다면 보강 테이프 위에 다시 한번 본드칠을 해주고 나머지 스트랩 가죽을 한쪽 면에 맞춰 각각 붙여주고 압착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어깨 스트랩을 원하는 폭으로 재단해 줄 건데요. 디바이더 내경폭을 14mm로 맞춰주고 난 다음에 한쪽에 맞춰 붙였던 스트랩의 단면을 기준으로 14mm 폭의 선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그 선에 맞춰 재단해주면 14mm 폭의 스트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스트랩의 양 끝부분은 보강 테이프가 나와 지저분할 수 있으니 조금씩 잘라줄 건데요. 긴 스트랩은 총 길이 1100mm, 작은 스트랩은 총 길이 350mm가 되도록 다듬어 잘라주세요. 다음으로 스트랩 재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스트랩 전체 둘레를 모두 재봉 또는 손바느질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단면 엣지 마감을 해주면 스트랩 부속 제작이 완료가 됩니다. 5강에서는 부속 제작으로 어깨 스트랩에 필요한 오링 제작을 해볼 거예요. 먼저 오링 가죽 두 장과 보강 테이프를 준비해주고 오링 가죽 두 장의 전체 본딩을 해주세요. 그리고 보강 테이프를 가죽의 가운데 붙여주고 반대쪽 가죽을 한쪽 면에 붙여주시면 돼요. 스트랩이나 띠 종류는 작업 공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으니 이제는 쉽겠죠? 자, 다음으로 오링띠의 폭에 맞춰 재단을 해줄 건데요. 가죽의 지저분한 한쪽 면을 자를 대고 재단해주면 반듯한 면이 만들어지고 반듯한 면을 기준으로 8mm 폭의 띠를 두 개 재단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오링띠의 길이를 측정하여 잘라낼 건데요. 앞에서 제작한 어깨 스트랩을 두 겹으로 겹쳐놓고 난 다음에 오링띠를 둘러볼 거예요. 이때 오링띠의 끝부분과 만나는 위치를 표시하여 잘라주면 어깨 스트랩 두 겹을 둘러싸는 둘레만큼 오링띠를 준비할 수 있어요. 오링띠 두 개가 준비되었다면 재봉을 해야 하는데요. 오링띠를 기준으로 11자로 재봉 또는 손바느질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링띠의 끝과 끝이 서로 만나도록 동그랗게 말아준 뒤에 시작과 마지막 구멍에 바느질하여 고정시켜주면 오자형으로 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순간접착제로 실을 고정시켜놓고 잘라주면 튼튼하게 고정이 되고 오링띠의 단면은 엣지 마감해주면 오링띠 제작은 완료가 됩니다. 6강에서는 보광제 작업으로 앞면 보광제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먼저 앞면 가죽과 인솔 한 장, 웹텍스 한 장을 준비해주고 앞면 가죽에는 전체 본딩을 해주세요. 본딩을 다 하고 나면 인솔을 붙여줄 거예요. 이때 인솔에 붙어있는 종이를 3분의 1 정도 떼어내어 접어주고 앞면 가죽이 보광제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종이를 떼어낸 위치에 그대로 붙여주고 가죽이 바닥면이 가도록 뒤집어주고 종이를 조금씩 제거하면서 인솔을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광제를 붙여주면 보광제를 붙이면서 가죽이 틀어지거나 휘어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고 반듯하게 형태를 유지하면서 붙여줄 수 있어요. 인솔을 붙였다면 가죽 바깥으로 튀어나온 인솔을 제거해주세요. 다음으로 PR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PR 폭은 5mm 정도로 해주고 인솔만 제거되도록 앞면의 전체 가장자리를 PR해주세요. 저는 PR기가 없어 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강좌인 7강에서 피하기가 없을 때 인솔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해서 작업해주세요. 피할 작업이 끝이 나면 뒷면에 전체 본딩을 해주고 함께 준비했던 웹텍스에도 전체 본딩을 해주세요. 참고로 웹텍스는 앞뒤가 없으니 편한 쪽에 본딩해주세요. 다음으로 앞면 가죽을 웹텍스 안에 들어오도록 위치를 잡아주고 붙여주세요. 이때 가죽을 너무 바깥쪽으로 쓸어주면서 붙여주면 가죽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붙여준 상태에서 가장자리를 눌러주고 전체를 한번 압착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죽 바깥으로 튀어나온 웹텍스를 제거해주면
앞면의 입체감과 함께 뻣뻣하게 힘이 생기게 됩니다. 7강에서는 보강제 작업으로 뒷면 보강제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먼저 뒷면 가죽과 인솔 한 장, 웹텍스 한 장, LB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PRG가 있는 분들은 6강과 동일하게 작업해 주시면 되지만 PRG가 없는 분은 지금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업해 주세요. 먼저 뒷면 가죽의 가장자리에 5mm 간격으로 은펜으로 표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은펜 안쪽으로 전체 본딩을 해주세요. 이때 은펜보다 본드가 나가게 되면 인솔 제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다음으로 6강과 동일하게 인솔에 종이를 3분의 1 정도 접어주고 보강제 안으로 가죽이 들어오게 위치를 잡아준 뒤에 붙여주세요. 가죽보다 튀어나온 인솔을 제거하고 나면 가죽 뒷면에 다시 5mm 간격으로 선을 그어주세요. 이제 억수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구두칼 또는 커터칼로 5mm만큼 인솔을 제거해 줄 건데요. 이때 손에 힘을 주게 되면 가죽이 잘릴 수 있으니 손에 최대한 힘을 빼고 칼의 무게로만 인솔을 잘라 주셔야 합니다. 한 번에 자른다는 느낌보다는 여러 번 칼집을 줘서 잘라줘야 하고 중간중간 칼집을 꺾어서 인솔이 제대로 잘렸는지 확인해 주세요. 칼집이 다 되었다면 천천히 인솔을 제거해주면 손쉽게 제거가 됩니다. 가장자리 인솔을 다 제거했다면 뒷면 가죽에 앞면 높이만큼 웹텍스 보강 작업을 해줄 거예요. 앞면 패턴을 뒷면 하단에 맞춰주고 앞면 높이만큼 볼펜으로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양쪽 가죽 끝단에서 10mm만큼 들어오는 위치를 잡아주고 이 10mm와 10mm 사이에 아래로 배부른 곡선을 그려줄 거예요. 이때 제일 배가 부른 위치는 앞면 높이에서 10에서 15mm 정도 배부르게 그려주세요. 다 그렸다면 곡선을 제외한 아래쪽 면은 잠시 후에 전체 본딩을 해줄 거예요. 다음으로 웹텍스 상단에 앞면 패턴을 맞춰 위치를 잡아주고 은펜으로 패턴의 가장자리를 따라 그려주세요. 그리고 뒷면 가죽에 표시했던 곡선과 같은 곡선을 웹텍스에 그려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양 끝에서 10mm 들어오게 그려주고 10mm와 10mm 사이에 10에서 15mm 배부른 곡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곡선을 제외한 나머지 면을 전체 본딩 해주고 뒷면 가죽에도 동일하게 곡선을 제외한 나머지 면을 전체 본딩 해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끝단 가죽까지 모두 본딩 해주셔야 합니다. 본딩이 다 되었다면 웹텍스에 붙이기 위한 표시를 해줄 건데요. 앞면 패턴의 양 끝단 표시를 본드가 칠해지지 않은 뒷면에 살짝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이 표시를 뒷면 가죽 가장자리에 맞춰주고 높이는 뒷면 가죽에 표시한 앞면 높이인 빨간 선에 맞춰주세요. 즉, 높이와 양 끝단을 정확하게 맞춰 붙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위치에 맞춰 웹텍스를 붙여줬다면 가장자리는 누르지 않고 웹텍스가 바닥으로 가게 뒤집어준 뒤에 가죽의 가장자리를 눌러 볼륨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가죽 바깥으로 튀어나온 웹텍스를 제거해주면 뒷면 하단 보강 작업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뒷면 덮개 보강제 작업을 해볼 거예요. 먼저 뒷면 패턴에 그려진 파란색 선을 따라 패턴을 잘라주고 디귿자 모양의 덮개 패턴과 LB를 준비해주세요. 엘비 보강제의 하단 끝에 덮개 보강제 패턴을 맞춰주고 볼펜으로 따라 그려주세요. 그리고 덮개 보강제 안쪽에 빨간색 선에 맞춰 중간중간 칼집을 내어줄 거예요. 이때 나중에 보강제가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칼집을 주세요. 다음으로 칼집을 준 빨간 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5에서 10mm 정도 배부른 곡선을 그려주고 곡선을 제외한 나머지 바깥쪽 면에는 잠시 후에 본딩을 해줄 거예요. 이제는 뒷면 가죽의 덮개 위치에 본딩 범위를 잡아줄 거예요. 덮개 패턴을 뒷면 가죽 상단에 위치를 맞춰주고 안쪽 홈에 맞춰 볼펜으로 따라 그려주세요. 그리고 볼펜 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5에서 10mm 정도 배부른 곡선을 그려주고 곡선을 제외한 나머지 바깥쪽으로 본딩을 해주세요. 이때 조금 전 표시했던 LB 보강제도 동일한 방식으로 본드칠을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LB 보강제와 뒷면 덮개 부분을 결합해줄 건데요. LB 보강제를 바닥에 두고 덮개와 동일하게 그려놓은 볼펜 선에 맞춰 뒷면 가죽의 덮개 부분을 붙여주세요. 이때 덮개 위치까지는 평범한 바닥에 두고 붙여줘야 하고 휘어지는 목 부분은 휘어지는 방향과 각도에 맞춰 휘어주면서 보강제를 붙여주세요. 보강제를 다 붙였다면 가죽 바깥으로 튀어나온 LB를 제거해주고 뒷면에 칼집을 주었던 LB도 조심스럽게 떼어내주세요.
이렇게 덮개 보강제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덮개에도 볼륨감이 생기고 뻣뻣한 부분은 뻣뻣해지고 목 부분은 자연스럽게 꺾이면서 형태가 잡히게 됩니다. 8강에서는 부분 결합으로 오픈 주머니와 안감 결합을 진행할 거예요. 먼저 앞면 안감과 패턴을 준비하고 안감의 상단에 패턴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앞면 패턴의 가로 길이에 양 끝에 맞춰 은펜으로 표시를 해주고 앞면 패턴에 그려져 있는 오픈 포켓 모서리에 맞춰 송곳을 찍어 표시를 해주세요. 다음으로 송곳점에 맞춰 철제자를 대어주고 안쪽으로 스크래치를 내어주세요. 이때 상단에는 스크래치를 내서는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오픈 주머니의 뒷면에도 상단을 제외한 나머지 가장자리에 스크래치를 주면 되는데요. 스크래치를 다 내었다면 오픈 주머니와 앞면의 스크래치 위치에 본드칠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면에 표시했던 주머니 위치에 맞춰 오픈 주머니를 붙여주고 상단을 제외한 나머지 면을 재봉 또는 손바느질 해주면 앞면과 오픈 주머니의 결합은 완료가 됩니다. 9강에서는 부분 결합으로 앞면 앞장식 결합을 진행할 거예요. 먼저 앞면 가죽, 앞면 패턴, 4mm, 6mm 원형 펀칭을 준비해 주세요. 앞면 패턴을 앞면 가죽에 맞춰 올려주고 패턴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원형에 맞춰 각각 4mm, 6mm 원형 펀칭으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구멍을 뚫었다면 준비되어 있는 앞장식을 구멍에 맞춰 넣어주고 뒷면의 나머지 부속을 맞춰놓고 나사로 고정시켜주면 앞장식 결합은 완료가 됩니다. 10강에서는 부분 결합으로 앞면 안감 결합 및 마감 방법을 진행할 거예요. 먼저 앞면 가죽과 앞면 안감을 준비해주고 앞면 가죽 뒷면의 가장자리에 8에서 10mm 폭으로 본딩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앞면 안감의 뒷면 상단에 표시해두었던 은펜에 맞춰 앞면 패턴의 위치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패턴 가장자리에 맞춰 은펜으로 그려주고 은펜 기준으로 5에서 10mm 들어오게 가장자리 본딩을 해주세요. 본딩이 완료되었다면 안감 상단에 맞춰 앞면 가죽 상단을 붙여주고 상단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안감을 바깥쪽으로 쓸어주면서 붙여주세요. 이때 안감을 바깥쪽으로 쓸어주면서 붙여줘야 안감이 울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앞면 가죽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안감을 제거하고 상단에만 재봉 또는 손바느질을 해주고 엣지 마감을 해주면 완료가 됩니다. 11강에서는 부분 결합으로 뒷면 안감 결합 및 장식 위치 잡기를 진행할 거예요. 먼저 뒷면 가죽과 뒷면 안감 가죽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뒷면 가죽의 가장자리 전체를 8에서 10mm 폭으로 본딩해 줄 건데요. 이때 뒷면 가죽 덮개 부분에 LB를 제거한 홈에서 5mm 정도 배부르게 볼펜으로 표시해 주고 볼펜으로 표시한 부분을 제외한 덮개 전체를 본딩해 주세요. 다음으로 뒷면 안감의 본딩 범위를 잡아줄 거예요. 먼저 뒷면 안감의 뒷면 패턴을 대고 따라 그려주세요. 그리고 덮개 패턴을 제외한 T자 홈을 그려놓고 뒷면 가죽과 동일한 범위에 본딩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딩 작업이 완료되면 겉감과 안감을 붙여줄 거예요. 붙여주는 시작은 뒷면의 하단부터 붙여줄 거예요. 안감에 표시된 은펜에 맞춰 겉감 하단을 평평하게 붙여주세요. 다음으로 목 부분에 안감을 붙여줘야 하는데 앞 강좌에서 보강제를 붙일 때 방향을 휘어주면서 붙였듯이 안감도 동일한 방법으로 방향과 형태를 잡아주면서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덮개 부분에 안감을 붙여줄 차례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안감을 바깥쪽으로 잘 쓸어주면서 붙여줘야 목 부분이 울지 않아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잘 쓸어주면서 붙여준 뒤에 튀어나온 안감을 제거해주면 뒷면 안감 결합은 완료가 되고 다음으로 장식 위치를 잡아볼게요. 먼저 덮개 패턴의 파란색 라인에 맞춰 구멍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가죽덮개 위치에 패턴을 맞춰놓고 은펜으로 구멍을 내줘야 하는 위치를 그려주세요. 원형 펀칭과 칼을 사용해 장식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가죽에 구멍을 내어주면 이번 황제의 작업은 종료가 됩니다. 12강에서는 부분 결합으로 옆면 D링띠 결합 및 안깡 결합을 진행할게요. 먼저 옆면 패턴과 옆면 가죽 겉감 2장, 안깜 2장, 제작된 D링 패치 2개를 준비해주세요. 준비가 되었다면 옆면 패턴에 D링 패치가 붙는 위치에 맞춰 구멍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옆면 가죽에 맞춰 패턴을 올려놓고 구멍 사이에 스크래치를 내어주세요. D링 패치의 뒷면에도 동일하게 스크래치를 주세요. 스크래치가 되었다면 스크래치 부분에 본딩을 해주고 본드가 어느 정도 마르면 옆면 패턴의 홈에 맞춰 D링 패치를 붙여주세요. 다음으로 D링 패치 가장자리에 맞춰 재봉 또는 손바느질을 해주면 옆면과 D링 띠 결합은 완료가 됩니다. 옆면과 D링 띠 결합이 완료가 되었다면 옆면 겉감과 안깡 결합을 진행할 거예요. 옆면 겉감과 옆면 안감에 전체 본딩을 해준 뒤에 겉감이 안감 안에 들어가도록 위치를 잡아 올려만 주고 압착은 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우레탄 망치와 같이 원기둥 형태의 물건에 겉감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형태를 살짝 잡아주고 압착을 해주세요. 그리고 튀어나온 안깡 가죽을 제거해주면 12강의 작업은 완료가 됩니다. 13강에서는 부분 결합으로 밑면 안깡 결합과 밑면 옆면 결합을 진행할 거예요. 먼저 밑면 겉감과 안감을 준비한 뒤에 전체 본딩을 해주세요. 그리고 밑면 안감에 밑면 겉감이 들어가도록 위치를 잡아주고 올려만 주세요. 옆면과 마찬가지로 원기둥 형태의 물건에 밑면 겉감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형태를 잡아주고 압착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튀어나온 안감을 제거해주면 밑면 안감 결합은 완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완성된 옆면과 밑면을 결합해 줄 건데요. 옆면의 뒷면 하단 홈에 가로 직선 부분과 옆면 상단을 제외한 세로 가장자리에 5mm 폭의 스크래치를 내어주세요. 윗면은 세로 가장자리에서 위아래 8mm 들어오는 위치를 제외한 중심의 직선 위치에 가장자리 5mm 폭으로 스크래치를 내어주고 가로 길이의 가장자리도 5mm 폭으로 스크래치를 내어주세요. 그리고 윗면의 세로 중심과 옆면의 하단 중심의 패턴을 기준으로 중심선을 표시해주세요. 다음으로 옆면의 가로면에 낸 스크래치에 맞춰 본딩을 해주고 밑면의 세로에도 본딩을 해준 뒤에 중심선과 가죽 끝단에 맞춰 옆면과 밑면을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윗면과 옆면이 결합되어 있는 직선 부분과 옆면의 상단면에 맞춰 재봉 또는 손바느질을 해주고 엣지 마감을 해주면 전체 결합을 위한 모든 부분 결합이 완료가 됩니다. 14강에서는 전체 결합으로 입체 결합을 진행할 거예요. 먼저 앞면 가죽의 뒷면에 상단을 제외한 나머지 가장자리 부분에 스크래치와 본딩을 해주세요. 뒷면 가죽도 앞면 패턴을 맞춰 은펜으로 표시를 해주고 동일한 위치에 스크래치와 본딩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옆면과 밑면에도 가장자리 본딩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앞 강좌에서 미리 스크래치를 내어줬기 때문에 스크래치 부분에 맞춰 바로 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앞면과 옆면 결합을 진행할 건데요. 앞면의 양쪽 상단끝과 옆면의 상단끝을 맞춰 차례대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밑면도 차례대로 붙여주는데 가죽을 한쪽으로 당겨주면서 붙여주면 가죽이 울 수 있으니
본연의 형태 그대로 자연스럽게 붙여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가죽의 단면이 정확하게 맞도록 붙여줘야 재봉을 할 때 뒷면이 어긋나거나 실이 터지는 현상을 없앨 수 있으니 꼼꼼하게 붙여주세요. 다 붙였다면 평집게로 가죽이 떨어지지 않게 압착시켜주세요. 다음으로 뒷면에도 옆면과 밑면을 붙여줘야 하는데요. 은펜으로 표시한 앞면 높이에 맞춰 동일한 방식으로 붙여주고 압착시켜주면 1차적인 결합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입체 재봉을 진행할 거예요. 재봉을 하기 전에 장력 조절과 땀 간격 확인은 필수로 해주시고 준비가 되었다면 앞면 상단을 제외한 나머지 가장자리 3면을 재봉해주세요. 다음으로 뒷면도 재봉을 해주면 되는데요. 옆면 상단과 겹쳐지는 위치에서부터 가장자리를 따라 쭉 한 바퀴 돌아 시작점까지 재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봉을 다 하셨다면 앞면 상단에 가죽 끝단이 벌어지지 않게 손바느질을 하여 튼튼하게 고정해주고 앞면과 뒷면의 가장자리에 엣지 마감을 해주세요. 그리고 앞장식을 덮개의 위치에 맞게 달아주면 입체 결합은 종료가 됩니다. 15강에서는 전체 결합으로 어깨 스트랩 전체 결합을 진행할 거예요. 먼저 어깨 스트랩 패턴에 버클 장식이 통과해야 하는 파란색 타원 구멍을 뚫어주세요. 타원의 사이즈는 16x3 타원 펀칭으로 한 번에 뚫어주어도 되고 타원 펀칭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3mm 원형 펀칭으로 양 끝을 뚫어주고 직선 부분은 칼로 잘라 구멍을 뚫어주세요. 그 다음 350mm 스트랩 가죽의 한쪽 끝에 스트랩 패턴을 맞춰주고 동일한 방식으로 16x3 타원 구멍을 뚫어주세요. 그리고 버클 사이로 스트랩 가죽을 통과시켜 규격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고 버클과 같이 고정될 오링띠를 통과시켜 넣어주세요. 오링띠를 버클과 같이 고정되게 밀어 넣어줬다면
스트랩이 반으로 접혀 맞붙는 면에 스크래치와 본딩을 한 후에 접어 붙여주세요. 이제는 바느질을 사용해 스트랩 끝부분이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해줄 건데요. 바늘에 실을 끼워준 뒤 오링띠에서 5mm 떨어진 바늘 구멍에 맞춰 바깥쪽으로 실을 감아주면서 손바느질을 해주세요. 이때 3번에서 4번 정도만 돌려 감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350mm 스트랩 반대쪽 끝단은 개고리를 결합해 줄 건데요. 그 전에 남은 오링띠를 스트랩 중간에 통과시켜 놓고 난 다음에 개고리에 가죽 스트랩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버클과 동일한 폭으로 가죽 스트랩이 접히도록 가죽을 접어주고 바느질을 해주면 개고리 결합도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1100mm 어깨 스트랩 장식 결합을 진행할 건데요. 스트랩 한쪽 끝에는 개고리를 결합해주세요. 방법은 조금 전 작업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다음으로 어깨 스트랩 패턴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3mm 원형 펀칭에 맞춰 구멍을 뚫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반대쪽 스트랩 가죽 끝단에 맞춰 펀칭을 내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패턴에 표시되어 있는 원형 펀칭의 간격에 맞춰 일정하게 구멍을 내어주고 구멍은 6개를 내어주세요. 단, 신장에 따라서 구멍을 적게 내어주거나 더 많이 내어도 됩니다. 이제 만들어 놓은 어깨 스트랩을 신장에 맞게 조절하여 결합하고 앞에서 만들어 놓은 핸드백에 걸어주면 클래식백 제작이 끝이 나게 됩니다.